안녕하세요, 마코TV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비중전사 건담 유니콘에 나오는 유니콘 건담 벤시 노른 디스토리 모드 건담 만들기입니다. 자, 그럼 우선 박스의 그림부터 살펴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를 열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부품들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몸통 부분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몸통 전부 다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백팩 쪽에 검은 사자라는 별명에 맞게 뒤쪽 부분을 갈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순서인 머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 부분까지 만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얼굴에 있는 뿔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면서 갈기의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팔 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팔 부분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오른팔에 손 모양이 총을 잡은 것 같은 모양인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건담을 다 만들고 나서 포즈를 취할 때 총을 들고 있는 그런 포즈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총을 쥐고 있는 모양의 손으로 이제 팔에다가 부착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만든 이제 상체 부분들을 한번 결합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다 결합시켰습니다. 상체만 봐도 아주 멋진데, 그러면 하체까지 다 결합시키면 얼마나 더 멋질지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다리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 전부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골반 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반 부분 전부 다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상체와 하체 이렇게 다 결합시켜서 한번 건담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조립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무기류들하고 방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방패류하고 무기류도 다 만들었습니다. 우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것은 이제 쓰는 총인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저가 두 갈래로 나오면서 이렇게 파란색 레이저가 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이게 두 개의 탄창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둥근 거는 그 방금 보여드렸던 그 파란색 레이저를 쏘기 위한 그런 탄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넓적한 거는 이제 총구에서 나오는 그런 레이저의 탄창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패입니다. 방패는 이제 팔에다가 끼울 수도 있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서 등에다가 끼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무기들을 한번 건담에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총하고 방패까지 이렇게 장착을 해주었습니다.
유니콘군단 벤치 노릇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